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윤혜고요. 우리 제 옆에 최영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지난주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시도하면은 네. 그나마 들어오는 것도 떨어질 수 나갈까봐 네. 오늘 끝까지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있습니다. 네, 우리 TBS부터 소개해 주시죠. TBS 지부장 송지원입니다. 네. 네, YTN 지부장 권석입니다. 네,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네,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암동 핫플레이스입니다. MBC 본부에 와 있는데요. 아, MBC 하면 네, 네, MBC 하면 바로 이제 우리 이용마 기자님이 떠오릅니다. 여기 딱 이용마 기자님의 그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 이용마 기자님이 너네들 잘하고 있느냐? 언론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니? 네. 오늘 정말 이용마 기자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결의를 다져서 재미있고 풍성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55분, 원래 오. 30분 지나야 100분 넘는데 시작한 지 1분 만에 이분들이 혹시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김홍일의 힘인가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155분 함께해 주시는데 쭉 함께해 주시고 자, 큰 티에서 우리 진짜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영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래서 대본을 안 보고 방송하던 사람이 대본에 충실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윤석열 방송 3법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6개째 거부를 한 거다라고 이제 Y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죠? 제가 얘기 아닌데요? 아, 누가 얘기했었죠? 이호찬 본부님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6개? 양국관리법 거부하고 간호법 거부하고 네. 이번에 노조법 이산조 개정안도 노조법 거부하고 네. 네, 방송 3법이잖아요. 그러니까 KBS 관련 방송법, MBC 관련 방문지법, EBS법 그래서 이때까지 국회가 통과한 법 6개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네. 여당에서는 탄핵 중독 아니냐 야당이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 중독에 걸리신 건 아닌가. 네. 결국엔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대통령실이 정확한 입장은 안 내놓고 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제 관련 발언한 게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네. 이 방송산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리고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이사추적권을 부여해서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의 방송3법보다 지금의 법안들이 그러면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해주냐. 지금 거의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꼽는 구조잖아요. 네. 그걸 좀이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사실 방송산법이 올라간 건데 이거를 거부하면서 여기에 뭐 공정성, 공익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전 사실 너무 아니 지금 KBS 노선적이다. 보고 계시잖아요. KBS 낙하산으로 네. 아무도 안 본대요. 지금 KBS를 이게 문제예요. 박민 사장이 하고 나니 시청률 폭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KBS의 상황을 상황이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법안으로 뽑아놓은 게 KBS의 박민 사장이고 그러니까. 그 박민 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망쳐놓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방송3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108배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기로 했는데 여기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네, 다 같이 그렇죠. 했습니다. 세상에 네, 그렇게 릴레이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8배는 네. 부족해. 네. 1,800 정도로 해야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우리 네. 길림님께서 문화일보 네. 관련된 기사 언급해 주신다 했는데 네, 이제 박민 KBS 지금 사장이 문화일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문화일보에서 어떻게 이걸 보도를 했는지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방송법과 그 노란봉투법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 윤석열 불통 이미지를 띄우기 위한 그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일부러 탄핵한 거 아니냐 거부할 것 뻔한데 왜 민주당이 그걸 했느냐라고 네. 굉장히 신박한 어떠한 논리를 그래 뭐 기사인가 뭐 네. 문화일보 기사인가 그래서 이제 용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이 안 되는 논리로 이제 거부권을 한다고 했고 문화일보 언론은 민주당 너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지금 생각하는 걸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문제지
대통령이 거부할 거 아니면서 왜 국회가 통과시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입법 청원을 통해서 발의된 법안이에요. 이게 맞아요. 5만 명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5만의 입법 청원 통해서 딱 1년 만에 국회까지 이제 본회의까지 이렇게 왔던 건데 그거를 힘들게 갔는데 그냥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할 거니까 무슨 불통 이미지 씌운다. 말이 이게 전형적으로 모든 이슈를 이제 정파적으로 다루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방송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민주당 법안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게 그 국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특정 단체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우려가 커서 거부에 네. 거부를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그 특정 단체가 누구를 말하는 법조인 클럽 특정 단체가 장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네 자기들이 장악하겠다 이거죠. 그럼 본인은 장악해도 되고 특정 단체는 장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언론은? 예전에 자, 그런 걸 되게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부끄러웠으니까 네, 요즘은 이렇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그냥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잘못을 할 때 심리적 장애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에 대한 심리적 장애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표현하듯이 무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정권이 이게 심리적 장애가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심리 병리학적인 문제가 또 나중에 나오는데 심리적 무도, 무도한 거죠. 아 심리적 장애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해됐어요. 전두환도 네. 90살 넘게 천수를 누렸잖아요. 네, 근데 네. 막 정의에 맞서서 싸우신 분들은 금방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이 아 그러면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천수를 누리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 심리적 장애가 20살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자 TBS에서는 아니, 지금 아니 저 하나 오해하실까봐 좀 덧붙이고 MBC요?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방송산법이라는 게 그 내부의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방송사 사장을 뽑기 위해서 국민들 100여 명? 국민들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표본대로 국민들이 추천을 복수에 추천을 하면 이사들이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장악한다는 거는 그냥 국민들 그 표본 여론조사 표본대로 뽑는 그 국민들을 누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거짓으로 씌우고 있어요. 주로 그 단체들이랑 함이 와요 권위 있는 뭐 우리 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그리고 이제 직능 단체들. 한국 기자협회 같은 단체들이 네. 사실 그 기자사회, 언론사회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는 종사자들의 단체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 또 뭐 보수 언론지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또 다 배제돼 있단 말이죠. 이 법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충분히 그 시민들의 힘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폐기는 됐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 네. 다시 국회에서도 이걸 발판을 해서 계속 이게 재논의가 이루어져 네.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사실은 그들이 갖고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팩트가 드러날수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더 알게 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들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 네. 것도 있고. 네. 수케이 정님께서 심리적 장애가 제로, 언어 선택이 너무 고급지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언어 여기 좀 봐봐요. 저도 심리적 장애가 제로 이렇게 이게 좀 고급지게 표현해 주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뭐 양심의 털이 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칭찬 네. 드립니다. 앞으로도 활약해 주시고. 네. 자, TBS. D-25 오세훈에게 견제구 날린 국힘 시위에 이건 뭡니까? 네 지금 사실 TBS 상황이 늘 제자리잖아요. 네 민영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의회는 아직도 6개월 연장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합 사무실에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럼 저희 1월 1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건가요? 아유. 아나운서님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고 네.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왜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굉장히 견제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결위에서
예산을 주력 예산,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주력 예산들을 거의 다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의회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많이. 의회 의원과 오세훈 시장 사이에 지금 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다음 차기 대권 주자를 뭐로 부상하는 게 이제 한동훈 뭐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싹을 지금부터 제거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오세훈 시장도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TBS에 대해서 안을 안 내놓는 거 아니에요? 네, 내놓자. 눈치만 보면. 네, 내놓긴 하지만 네. 족족 지금까지 다 거부당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민망해진 상황.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도 좀 되게 희한한 광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원을 일시적으로 좀 지급하자 안을 네. 제안했는데 의회에서 국민의힘당 의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책임은 아마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게 될 거고 최초로 이제 공영방송이 문을 닫는 상황이 지금 멀지 않았거든요. 25일 남았습니다. 저희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굉장히 네, 전혀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세훈 네. 시장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책임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YTN.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장식 변호사님도 왜 유진그룹이 YTN 민영화 보류가 됐느냐 이동관이 마지막 미션처럼 해놓고 갈 줄 알았는데 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유를? 이제 대형 이슈들이 워낙에 짧은 기간 안에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벌써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에서 유진그룹이 보류됐다 메가 YTN 네. 인수가 네. 보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 이후에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유진그룹이 왜 YTN 인수 보류됐는지. 첫 번째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방통위에서 워낙에 무리하게 전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 유진그룹을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또 한번 네. 승인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진그룹이 언론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혹시나 딴 생각 품지 못하게 유진그룹도 사기업이란 말이죠. 민간기업이에요. 지금 이 정권만 보고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고 정권이 교체되고 권력이 그 바뀌는 이외도? 상황도 본인들은 염두에 두고 네. 일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딴 생각 못 품게 이 유진그룹이 네. 얼마를 써낸 거죠? 얼마? 3,200억 써냈죠. 그럼 이 3,200억이라는 돈이 유진그룹에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까? 껌값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큰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진그룹에 대한 그 모르겠어요. 규모를. 껌값은 아니고 유진그룹이 어느 정도 감내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감당할 그런데 수 있는? 네. 이게 풍요롭게 남아서 있는 쌓아놓은 복관에 쌓아놓은 돈을 이렇게 넣는 건 아니고 네. 자산을 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해야 조달할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 좀 그때 K 본부장님한테 잠깐 얘기도 하게 됐었는데 이동관이 자기 사표 낼 것까지 약간 좀 계산을 하고 원래 이게 탄핵 전에 처리 안 되면 6개월 동안 못 그러니까요.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건데 네. 내가 이제 탄핵 들어가면 나 사퇴할 거니까 다음 후임자 오면 그래도 한두 달이면 다시 임명돼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약간 예측하면서 네. 심사를 세게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동관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야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승인해놓고 가면 나중에 이거 나중에 자기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후임자가 승인해라 이러고 나서는 보류해놓고 갔을 수도 있죠. 이게 의결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되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 것이 네. 검은색 취지의 보류 되게 모호하게 이제 결정을 네.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할 만큼 이게 최대치를 하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경로 우전성 야당이라든지 언론인들은 네. 탄핵이 되면 6개월 정도 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퇴해 버렸고 지금 또 다른 사람 지금 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예상 못했습니까? 그렇죠. 예상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못했어요.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 적을 알아야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상대편을 네, 알아야지 네. 준비가 가능한데 나쁜 사람들 있잖아. 근데 경로하세요. 경로. 전쟁에서 예측을 하고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무도한 이 정도까지를 예측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예측을 왜 못했느냐. 사실은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만들어야 되나? 사실 요즘 언론들 논조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논조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언론의 바른 논조인데 이미 우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벌써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사회가 타락했다는 표현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제가 헷갈릴 정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신수 맞았다 이런 프레임. 뭔가 당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네. 정신줄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다라는 걸 강조를 해야 돼요. 이게 언론이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앞으로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게 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선례를 남길까 봐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이 탄핵 전에 이동관이 사퇴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갑자기 제가 언론학을 진행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괜히 사퇴를 했을까 약간 의문점은 들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퇴할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한 거는 찜찜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플랜 B가 있었습니다. 플랜 B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해보고 자 KBS 박민 사장의 만행이 지금 어떤 식으로 또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이거 셀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법률 대응의 목록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 이렇게 네. 서류 쌓여가고 있고 내일도 저희가 이제 또 고용노동위원회 앞에 가서 지금 특별 근로감독 빨리 하는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저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거 왜 안 나오는 거죠? 누구야? 누구요? 특별근로감독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많이 좀 알리고 싶어요.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신청한 지가 제법 시간이 됐는데 네. 좀 이런 것들 별로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국민감사 청구 저희가 그 300명 이상을 이제 모집해야 되는데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금요일에 이제 감사원 앞에 또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 노동 행위들 지금 공정 방송을 해치는 여러 가지 그 행태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요청하는 거 네.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좀 이슈가 그 임명 동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그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다섯 개 국장, 보도국장, 뭐 시사국장, 또 시사제작국장, 뭐 라디오 뭐 국장 등등해서 그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신임 투표를 일종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을 때만 인사권자 임명을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단협이 내년 3월까지 유효한 단협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 포인트로 보충교섭이라는 것들을 해서 이걸 회사는 지금 빼자. 저희는 뭐 대상의 확대라든지 조금의 디테일을 손볼 게 있으면 논의를 하자. 그 취지는 있으나 이걸 완전히 삭제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건 네. 단협에 명시된 거고 그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그리고 이게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MBC도 당연히 채택하고 네네. 계신 제도고 YTN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 전반으로 가면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다 지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과반 아니에요? 과반이 신임하면 저희는 과반의 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구성원의 절반이 불신임하는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게 회사는 그래서 자꾸 인사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권은 여전히 사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임명을 하는 건 뭐 노동조합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자질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검증 과정인 건데 네. 그걸 과도한 인사권의 침해라고 하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다 도입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뭐 다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아마 지금 언론계 전반에서도 저희 상황들을 많이 예의주시하고 계실 거예요. 임명동의제 부분은 네. 워낙 핫한 문제여서. 좀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네. 사실은 시민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되는 게 이게 언론사 내부의 내적 자율성을 높이는 장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영진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어요. 그거를 위한 이제 내적 자율성을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네. 이거를 지금 이 사회를 통해서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적 자율성. 네. 좋아, 좋아. 심리적 장애. 심리적 장애, 자율성. 내적 자율성. 구심에. 네. 이건 제가 쓰는 말은 아니고요. 네.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요. 당연히 한글이니까 어디선가 나왔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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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네. 제 동료 중에 KBS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 업무에 배정될까봐 되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런 논의들이 네. 지금 그 경영진 쪽에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성명을 쓰고 이렇게 대응을 마이크 했는데. 가까이. 네. 예. 네. 차기 징수 왕이십니다. 네. 지금 혹자들은 이제 KBS 1호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수신료 업무 징수원 가장 저는 이제 본업은 이제 기자입니다. 네, 기자, 진짜요? 기자 다음이요. 아, 진짜요? 여러분 기자입니다, 여러분. 본업. 네. 기자님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수신료 분리 징수. 예. 징수원으로 뭐 업무로 갈 가능성이 가장 1호가 될 1호 징수원이요? 않나. 예. 저희도 배치가 되는. 아니 근데 이게 뭐 KBS 직원이고 하면 그런 업무를 맡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네. 무슨 또 그 회사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문제는 이제 왜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좀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노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은 그 노사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 왜냐하면 그 종사자의 구성원들의 그 저기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 제가 참 어색하네요 이게. 네. 네. 시청자분이 얼굴 네.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어디까지 얘기 드렸죠? 아, 노사관. 아, 노사관의 그 테크닉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많이 두려워하시는 게, 이게 자칫 제가 퇴출 구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본업이 아닌 업무를 맡게 되면,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네. 그러면 저평가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하위 뭐 저성과자로 분류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냥 회사를 퇴출시켜버리는 충분히 회사가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렇군요. 성과를 낼 수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낸 다음에 거기에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서 네. 구조조정하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네.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모든 직군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동접자 수 아, 좀 전까지만 해도 340분 넘게 들어오셨다가 5분을 못 버티고 나가시고 이제 우리가 300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메인 토크 이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나왔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검찰 방통이 절대 안 돼입니다. 우선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했었던 이동관이 탄핵 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검찰 출신이 왔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예측해볼 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와이님께서 좀 간추려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죠. 네, 김홍일. 네, 보면 지난달 30일에 탄핵안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보고가 됐고 네. 12월 1일 이달 1일 날 갑자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누가 이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검찰 출신 인사인 네. 김홍일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 네. 뭐 빨리 진행되면 이달 안으로 인사청문회 다 마치고 임명할 수 있고요. 네. 뭐 늦어도 다음 달 내년 1월이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 아무리 이런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도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존경하고 뭐 그런 선배라고 합니다. 검찰 선배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동관은 갈 때까지도 뻔뻔하게 얘기하고 네. 어떻게 얘기해? 기억에 남는 워딩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국가와 네. 뭐 인사권자 뭐를 위해서 그만두는 거다. 뭐 탄핵에 이거를 뭐 인정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방통위 업무가 지난 시기 공백이 생길까 봐 네. 이제 걱정돼서 그리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더라도 나머지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 공백이 안 생기지 않냐.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네. 이거 뭐 이거 산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통위원이 총 5명인데 지금 2명이서 다 하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5명 체제였으면 방통위원장이 나가도 4명이서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려서 네. 합의를 보고 그러니까요. 하면 진행을 되죠. 하면 돼요. 근데 안 뽑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본인이 나가게 되면 여둘 야둘에서 둘둘이 합의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진료 기자가 4명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수도 못하냐 2명이서 어떻게 뭘 결정을 하겠느냐 그런 거 약간 뭐 시간만 낭비 뭐 시간 네. 허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논의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설립 취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이거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무시하고 당연히 이게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되게 그렇고 네. 네. 저는 좀 되게 사정기구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방통위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2인 체제를 유지한 지가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동관 전부터 김효재 대행 체제 때부터도 2인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5인 합의제 기구가 뭐 사실상 뭐 독점 독인 부처가 된 거라고 봐야죠. 위에 정권에 그냥 명령 하달 받아서 그것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나머지 딴지 거는 뭐 두 명의 뭐 야권 추천 위원들이 거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번에 이제 김홍일 막 청문회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게 국회에서 같이 추천하는 것들도 그 두 가지 트랙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뭐 네. 이제 더 이상 세 명을 또 추천 안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명분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아 그럼 추천하는 네, 걸로 예상되십니까? 나머지 세 명도? 그것도 같이 좀 지켜볼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길님께서 이 최근에 또 서울의 봄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특히 2030 사이에서도 이슈거든요. 저도 교과서에서만 네네. 봤었던 12.12 쿠데타가 내가 알았던 쿠데타가 아니더라고요.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안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길님께서 검사 출신 인사와 하나의 공통점이 많더라. 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MBC에서 인터넷 뉴스로 검찰 하나회 이렇게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하나회가 몇 명이었지 이런 생각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128명 128명 11개에서 뭐 17기인가 뭐 몇 기까지 이렇게 해서 128명이 하나회 소속인데 네. 이들이 사실은 국정을 다 장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숫자잖아요. 128명이면. 이것으로도 국정이 통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한겨레인가 보도에서 봤는데 검사 출신이 지금 정부 요직에 나가 있는 숫자가 117명. 검사 좀, 출신. 네, 지금 더 늘었겠죠. 수치가 되게 엇비슷해요. 120명대, 130명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도 이제 국가가 통치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인맥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들 중심으로 이제 권력들이 집중이 되겠다. 근데 이제 하나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회는 사실은 이 전문직 이렇게 정무직에는 많이 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검찰 출신들은 전문직 정무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방통위도 이번에 사실 전문직 정무직이잖아요. 방송 경험이 아예 없는 이쪽 언론 그렇죠. 경험이 네. 없는 분이 네. 오셨습니다. 이따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이제 했던 거 이렇게 다 할 텐데 네. 이게 경험이라고 저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네. 언론 통제를 위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에게 과연 합의라는 게 네, 뭐 이거는 장애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엄중한 어떤 긴박한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또 하나회랑 지금 검찰이 특수부 중심의 어떤 카르텔이잖아요. 네. 또 이 하나회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하나회가 이렇게 득세할 수 있었던 거는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고 네. 우리 나라를 지킬 것은 본인들 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명분을 가져갔다고요. 전방은 맨 먼저 비우던데 영화 보니까 진짜. 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부패 우리나라의 부패 세력 범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검찰뿐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명분을 가져가죠. 그리고 하나에는 일순간에 해체되잖아요. 이제. 검찰 이 특수부 카르텔도 언젠가는 분명히 해체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요직의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국민들이. 금융감독 거기도 있고 지금 방통위부터 있고 모든 지금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꾸 빈틈이 생기는 것들이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외교 이번에 뭐 이제 그 엑스포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이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그 금리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너무 중요하죠. 이제 경제 분야도 이제 가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하나하나 분야들이 지금 국민들이 고통받는 분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네. 얼마나 더 무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가 98일간 저지른 언론 장악의 폭주 일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인 체제로 36건의 의결을 강행했고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시도,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 민영화, 여기 계시죠, YTN. 김만배 녹취록을 지렛대로 가짜뉴스 대응한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뉴스타파 대표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저는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좀 놀랐거든요. 대표를 압수수색한다. 이미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는데 서대문에 있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다 했는데 개인 대표를 압수수색한다. 이게 검찰 봐주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의 검증 보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뉴스타파에서 이제 반발 입장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어쨌든 사무실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로 규정을 하고 한 10명 이상 검사 투입해서 네. 특별수사팀 대대로 꾸렸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들이 공표했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네.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였고 사실상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김용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검찰이 상상하고 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이제 언론 자유 탄압 폭거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예, 반발이 나왔죠. 이게 뉴스타파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가장 문제라서 언론인들이 그렇죠. 뭉쳐야 돼요. 언론과 기자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 남발은 어떻게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좀 언론계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이뤄지면 네.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다 연대해서 싸우고 다 기사화했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 분위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만 압수수색 안 당하면 돼 이런 분위기마저 읽히니까 그게 뭐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럽고 죄송한 네.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건 김만배 신학님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 갖고 전체 보도 거의 인용한 보도 이거 다 묶어갖고 대선 공작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있나? 계속해서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만 쭉 몰고 가고 네. 아마 법원에 나중에 가면 대부분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형적인 저는 그 개인에 대한 모욕 주기고 김용진 대표에 대한 사실 김용진 대표는 뭐 이걸 취재한 직접 당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의 네. 단지 대표인데 그 대표의 사무실도 아니고 그 집 그럼 뭐 가족들 뭐 이런 다 네. 이렇게 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전형적인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또 하나 물타기. 오늘 김홍일 사실 오늘 지명됐거든요 오전에.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종의 보수 언론 쪽에서는 김홍일 미화에 대한 이런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동시에 뉴스타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악마화시키는 문화일보가 얘기했다는 네. 뭐 그런 프레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 뭐 끼친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무게를 재보면 정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 명예훼손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실제 영향을 네. 미치는데 네. 그러니까 그제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취재 기자가 이태원 참사 네. 12구 참사 관련한 이제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해갖고 그걸로 이제 이달에 기자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수상 소감에서 그 얘기를 했다던데
이 녹취 그 수사 기록을 취재원으로부터 봤는데 이 취재원이 아니 이거 MBC 주면 나중에 압수수색 돼서 내가 준 거 걸리는 거 아닌가. 어머나. 그런 얘기들 그래서 상고 처리를 겨우 해갖고 설득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가면 뉴스타파에 제보했던 사람들이 아니 뉴스타파에 제보하면 뭔가 내가 제보했는지가 드러날까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위축되거든요 사실. 사람들하고 카톡하면서도 이거 혹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압수수색 당하면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절로 들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 되게 많이 해요.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야지 맞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게 법원이 이 영장을 발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검사가 아마 설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법원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법원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검사의 설득을 아무리 받더라도 네. 법원이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인에 대해서 뭐 압수영장이나 어떤 잠재된 범죄인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언론에 대해서는 저는 100% 압수수색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뭐 극우 언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되게 말씀들이 되게 정확한 게 되게 통치하기 좋은 상태는 아무런 통치할 필요를 못 느낄 때라고 그래요. 알아서 지금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들도 이제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일반인 세탁소 이런 것들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굉장히 세탁소요? 사실은 모두가 세탁소를 왜 그런 걸 세탁소를 왜 압수수색을 해요? 그 이재명 그 김혜경 씨 법카 관련해서 세탁소를요? 그러니까 법카를 어디 썼는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지금 식당과 그래서 이제 일반 가게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김동연 그 지사님께서 내 아내가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여기 집무실도 그때 집무실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번에 새로 산 컴퓨터 계속 압수수색하고 업무가 마비다. 이거 이래도 되느냐. 그래서 그 기자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김혜경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갈 생각 없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한테?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 그 질문이 잘못된 거다. 이 리스크를 내가 왜 지어야 되냐.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으려면 정확한 질문과 기자 정신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언론 탄압했을 때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동관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관 어쨌든 탄핵 전 사퇴를 못하게 법으로라도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탄핵을 했으면은 직무 정지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못 막은 거란 말이죠. 이동관 방지법. 언론 아싸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이동관 방지법 같은 거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민주당. 네. 그런 저는 근데 솔직히 저도 솔직히 되게 넉놓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물러나게 된 거는 언론 시민사회가 그래도 한 달 동안 굉장히 싸웠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건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탄핵이 발의되면 이후에 뭐 사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네. 또는 뭐 법안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국회 움직임이 좀 이게 사실 뭐 전혀 생기지 않아도 되는 법인데 이동관이 이런 식으로 꼼수 쓰고 이제 사퇴를 하니까 이제 네. 그런 논의들까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위법적인 거는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저는 송 작가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네. 저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심리적 장애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동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한 미션에 빠져 있어서 본인이 여기서 탄핵을 당하면 안 되고 내가 그만두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네. 계산 때문에 사퇴한 거지 뭔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라든지 언론인들의 목소리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갈 때까지도 그건 맞습니다. 뭐 식물 뭐 그걸 만들면 안 된다. 방통위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동관이 왔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해서 왔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언론 아싸를 통해서 이동관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낸 네. 거고 시민사회도 같이 알리고 국민들도
아 이런 거에 나쁜 사람이구나 자격이 없구나라 인식했던 거고 그게 탄핵 움직임으로 갔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쵸, 그만뒀다 그쵸. 이런 거죠. 이동관 이걸 뭐 깨달아서 그만뒀겠어요. 그럼 좋은 사과라도 사실 한마디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1도 없이 가잖아요. 네. 코를 찔렀다느니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느니 이런 패배주의고 냉소적이고 약간 조롱한 듯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방송 장악의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근데 이동관이 자진 사퇴까지 만들어낸 거는 사실 시민들과 이제 우리 언론인 종사자들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과연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동관 저희도 이제 많이 다뤘지만 과거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홍보 수석하면서 저질렀던 그 범법 사실상 이미 그 그 법의 판단을 받아야 했던 양반이 네. 버젓이 그 뭐 공소시효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건도 똑같다고 봐요. 또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할 그러니까. 대상이었다고 이 사람은. 받기 전에 딱 빠져나가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또. 그래서 또 그러면 진짜 제2, 제3의 이동관도 문제지만 네. 이 이동관의 또 부활을 뭐 사실 그 장치가 뭐 열려버린 거나 마찬가지.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딴 데 가면 자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난 문제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을 탄핵하기 위한 사유들이 그대로 지금 새로 임명된 김홍일 씨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그냥 탄핵 사유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두 분이서 의결을 14건을 의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합의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부분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 심의라고 한 부분, 검열이라고 한 부분도 되게 불법이 남아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김홍일 이제 지명자가 네. 이 사실을 일단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이동관 씨가 했던 이런 탄핵 사유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관 이 전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들어올 분이 계속 이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을 하지 않고 잘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걸 하고 있는데 공백이 생길까봐 기차가 계속 간다고 말을 그래서 이제 탄핵 사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임명을 했다면 김홍일 씨가 이것을 이어서 한다면 저는 탄핵 사유는 그대로 살아있다. 자동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결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거나 네. 다른 정책을 방향을 틀겠다거나 이런 의지 표면이 없거나 이러면은 네. 네. 저는 자동 탄핵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받아들이시는 분이 의지 표명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홍일은 누구인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전 강력특수통의 검사 출신이고 전 윤석열 직속 상관 및 윤 대통령의 멘토였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네. 신뢰하는 인물 검사 선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군요. 이명박 BBK의 면죄부를 또 줬다는 부분도 있는데 자 K님께서 이 김홍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 뭐 표면적으로는 저 정도로 정리를 하겠지만 네. 오늘 이제 좀 주요하게 볼 부분이 김홍일에 대한 막 미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도. 근데 저는 아까 그 CG 중에 저희 네. 그래픽 중에 가장 저기 밑에 배치했던 저기 BBK 면죄부 검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사실상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을 때도 그 당시에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거고. 네. 자 그럼 그 MB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던 검사. 근데 이 양반을 누가 가장 존경하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분이 가장 존경하고 계셔. 이게 BBK가 저는 이 그때 면죄부를 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연출돼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BBK가 뭐냐면 투자 자문사거든요. 네. BBK란 투자 자문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옵셔널 벤처스 뭐 이런 회사를 통해서 네.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네. 근데 BBK를 누가 만들었냐? 이명박이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BBK에 자금이 들어갔는데 어디 자금이 들어갔냐? 다스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그때 계속 그 회자가 됐던 거예요.
화두가 됐던 거예요. 아니다라는 식으로 면제 붙은 게 김홍일. 그렇죠. 그때 김홍일 씨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는데 2007년도에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박근혜 이명박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쪽에서 이 BBK 의혹을 제기를 해요. 주가 조작 사건에 이명박이 연루가 됐다. 그래서 네. 수사를 한다고요. 대선 전에. 그래서 대선 전에 이명박을 무죄로 털어줘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명박의 탄생을 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시 다 쓰는 이명박 거다 해서 이명박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또 빼줬네. 사면해가지고. 네. 자기네들끼리 왜 넣다 뺐다 날. 이명박한테 면죄부를 줬던 사람을 또 임명한 거죠. 너무 이 세계관은 너무 이해하기가 정말 아까 뭐라고 심리적 장애가 제로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아니, 그래서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 아니, 저는 아까 우리 뭐 하나회 검찰도 비교했지만 검찰 조직이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인 조직이잖아요. 이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무슨 아젠다를 막 설정하고 던지고 그쵸. 정책을 펴고 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들춰내고 파헤치고 뭐 조직의 생태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양반이 지금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은 사실 뭐 들추고 사정기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규제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네. 뭔가 정책을 합의제기구 하고, 예, 이게 합의하고 그 방송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또 방송도 방송이지만 통신정책도 얼마나 중요한 네. 또 한 부분입니까? 네. 근데 뭐 이런 양반이 그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사적인 인연. 네. 그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MBC 입장에서는 지금 방문진 이사진 교체 시도가 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몇 차 한 세 차례나 제동이 걸렸고 그런데도 지금 뭐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이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제 법원의 제동을 이제 피해가기 위한 뭔가 또 다른 수를 꾸미기 위해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보낸 것 아닌가. 어찌 보면 정말 법정 전문가 검찰 전문가로 데리고 와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좀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권익위가 얼마 전에 이제 방문진 이사장이랑 이사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도 뭐 청렴 금지 뭐야? 김영란법에 위반, 청탁금지법에 위반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위반 의혹의 모두 아니고 위반 의혹의 소지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그 조사 결과를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자기가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를 네. 방통위에 던져놓고 뭐. 자기가 방통위 가서 그거 갖고 또 해임시켜 했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 매우 이 근거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6월 29일? 6월 말에 저기 권익위원장 취임했어요. 네. 지금 반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네. 채 되지 않았고 이 권익위가 그 지난 10월 이제 국정감사 때 권익위 국정감사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죠. 네. 그 특히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 축출 그리고 뭐 사장 그때 박민 사장이 이제 낙하산 내려올 때 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저희가 이제 그때 신고를 또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족족이 그 소위 말하는 축출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너무나 신속하게 막 이틀 만에 막 사무실 와서 막 다 찾아가고 하는데 유독 축출해서는 안 되는 쪽에 거 들어가는 거는 소위 말해 자기네 편들은 생각하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익입니까 이게. 이런 게 말로 진짜 편향적인 거지. 권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온다고 얘기 딱 듣고 나서 MBC를 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방통위가 해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MBC 장악. 네, 장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공을 던져서 1호를 보내고 1호에 다시 와가지고 공을 잡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얼마나 코미디가 네. 방통위도 이제 방문진 사무검사에서 이제 업무 준비 내역을 검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업무 준비에 여러 뭐 문제가 자기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방문진 이사장 재판에 증거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에서 이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다. 있지 않다. 네. 방문진 이사장을 못할 정도의 그런 그런 증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미 턴 거를 다시 또? 권익위에 이제 다른 노조가 고발을 하니까 권익위가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다시 또 방통위로 던지고 그러니까 방통위가 한번 이거 조사를 해서 재판에 냈는데 안 되니까 권익위를 통해서 다시 수사를 의뢰하게 만들고 그걸 다시 방통위가 가져와서 또 지금 해임 사유로 삼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동감보다도 더 무도하고 매운맛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게 당연히, 네. 당연히 이제 예측이 되는군요. 예측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검사 출신이신데다가 네. 일단
범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과정들이 되게 업무였던 분들이라 네. 저는 이제 공영방송도 위험하지만 권한이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들 충분히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날 네. 이제 지명이 된 건데 약간 상징적인 느낌도 약간 들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인터넷 언론에서 많은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윤리적인 보도였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삼을 것들이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광범위한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혼자서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들을 언론인들이 보도를 해야지 시민들이 알게 되고 목소리가 모아지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기억이 나는 게 자기가 이제 국정 능력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니까 당연하죠. 정치 경력이 무니까 자기는 전문가에 맡기고 맞아요. 그 얘기했었죠. 그리고 리더는 시스템만 관리한다고 했는데 전문가에 맡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 생각했을 때 전문가에 왜 안 맡깁니까? 검사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나 봐요. 수사 그 부분을 수사한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그 김홍일 발표하면서 김대기 실장이 네. 어렸을 때부터의 어려운 가정 환경 이런 거 되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동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호감, 방송자, 기술자 이런 전과가 있잖아요. 네. 물론 이 사람도 이제 BBK 이명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있는데 뭔가 그런 뭔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 뭐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서 농사일 하면서 동생을 돌보고 어렵게 뭐 지전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거 되게 훌륭한 미담이죠. 네. 근데 이게 방송통신위원장이랑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 하셨던 분이 이렇게 언론 경력이 전무이신 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야, 이 처음 보면은 그런 분들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 뭐 법조인이더라도 방송 관련 업무든 방송 관련 무슨 언론 통신 뭐 이런 정책을 좀 해본 유의 법조인도 아니고 이분은 그냥 평생 검사로 살아온 분 아니에요. 그 한상혁 전 위원장이 법조인인 출신의 방통위원장이었는데 민원연 활동하시고. 하고 방송 관련 많이 활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많이 했던 분이고 근데 뭐 그 이전에도 뭐 판사 출신도 있었고 했는데 네. 이렇게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네. 방송계를 수사해본 경험도 없지 않을까요? 방송계를 수사. 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상도입니다. 먼저 김홍일 특수통 검사 출신의 방통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이상인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방통위를 만약에 네. 임명이 되면 이끌어 가실 텐데 이 두 분이 니들이 방송을 알아? 이렇게 신구 선생님이 물어보실 정도로 이게 검찰청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꾸려진다면 정말 아찔한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뭘 하는 곳입니까? 일단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에 관해서 가장 최고의 일단 뭐 기구고요. 네. 일단 방송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권을 이제 보장하고 이런 것들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들이 결정이 여기서도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를 심사할 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도 들어가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방송사의 재결을, 재의결, 네.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서 또 결정이 되고요. 여러분이 광고를 어떻게 보는지도 여기서 결정이 돼요. 프로그램 중간에 요즘 광고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방송에서 그렇게 하라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시는 방송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TV 안 보는데. 인터넷을 보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인터넷 어떤 컨텐츠들이 방송에서 넘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네, 우리가 보는 방송의 대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화 주제로 OX 퀴즈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본인들의 생각을 OX로 답해 주시고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김홍일은 임명될 것이다. 하나, 둘, 셋.
뭐 당연히 그렇죠. 임명이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김홍일 뒤에는 여전히 이동관이 있을 것이다. 하나, 둘, 셋. 전에 그 이게 좋았는데 이게. 이거 좀 난이네요, 그죠? 왜요? 이거 네. 만약에 그때 변희재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이동건 이미 찼다고 그러던데. 어때? 쳤다고? 튀었다고. 튀었다고. 아, 튀었다고 도망갔다고. 네, 네. 저도 이동건 씨가 튄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저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이동관을 대표하는 어떤 권력의 어떤 팀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오케이 했고요. 저는 김홍일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뒤에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관련한 멘토 역할은 네. 이동관 씨가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드네요. 오를 드는 이유가 네. 이동관이 못하는 것들 아주 뭐 그런 조언들을 꾸준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미디어 오늘 기자님께서 네. 이동관의 마지막 네. 기자회견 때 네. 막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 직원들이 호위무사처럼 막 하더니 이동관은 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 기자분을 앉혀놓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 직원분들과 이동관의 관계가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끈끈해졌나? 아니면은 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직원분들은 네. 이동관 위원장이 데리고 온 분들이에요. 원래 방통위 직원이 아니라 약간 아 그래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 워딩 보면 나도 오늘부터 약간 민간인이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그분들도 이동관 위원장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야 될 분들. 아 같이 나가야 될 네.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결정직들을 데리고 오시네. 네. 너무 권위적이고 기자가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예의가 없다는. 당황스러워. 예의는 본인들이 제일 없어 보이던데. 당황스러워. 그 얼굴은 왜 가려주는지 모르겠어. 그 얼굴 가려서 이제 유튜브로.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질문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누가 그러셨잖아요. 네. 네. 진짜 기자분들 저는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자분들도 응원하게 됐습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응원하게 됩니다. 자, 김홍일의 첫 미션은 YTN 민영화다. 하나 둘 셋. 아,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겁니까? 아니, 믿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YTN은 뭐 이미 손에 졌다. 왜냐하면 이미 승인이 났다고 심사위원회에서 밝혔다고 방통위가 또 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거를 승인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들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할 거고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미션은 이제 MBC를 어떻게 할까. 아~ 서로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경쟁했는데 YTN 먼저냐 MBC가 먼저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오늘 MBC에 왔잖아요. 네. 근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 MBC 너무 좋다. MBC는 주는 음료수도 다르다. 진짜 김밥도 다르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칭찬 일색인데 이 여유가 MBC가 주는 건 아니고 MBC의 네. 저희 언론노조 MBC 본부가 드리는 네. 아니, 약간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화책은 해명을 좀 하셔야 돼요. 만화책이 너무 많다. 조합원들이 네. 와서 이렇게 조합사무실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저기 가져올 수 있게 게임기도 있고 워라벨이 아주 아까 전에 누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네. 아 뒤에 만화책이 보인다고 아,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인다. 이것이 이래서 그렇지 여기에 또 이렇게 사회과학 서적들 네. 얼마 전에 연인의 그 배우님께서 여기 아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안 오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MBC 긴장 딱 하고 있어야겠다. 네. 자, 네 번째, 방통위는 차라리 사라져야 된다. 하나 둘 셋. 아 이럴 거면 차라리 네. 기자님 약간 꼰대 마인드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어떤 이유십니까? 이렇더라도 있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방통위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날 만한데요. 이게 네. 이제 제가 방통위 많은 직원분들을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정권과 사람의 문제가 너무 네. 큰 거예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네. 이런 마인드까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저도 그럼 X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라고 하면은 없는 것도 나을 수 있다. 저는 지금의 방통위는 아닌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지금의 방통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더 나아가 마지막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어차피 사람이 바뀌면 또 달라질 거라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한 거의 1년, 2년 가까이 겪고 이제 어목한 2년을 겪고 각자가 느낀 방통위 이렇게 좀 개편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보죠. 저는 방통위원장이 오윤희
네. 시정도 되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웃기네요. 좀 이렇게 독립성 있었으면 좋겠다? 그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송 작가님? 그렇게 던지고. 그래도 네. 김홍일보다는. 김홍일보다는 낫다.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김홍일보다는 네.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방송 경험은 많으니까요. 이 정도로 진짜 정말 방통위원장 이런 식으로 뽑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내부 갈라치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와인님은? 저는 방통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방통위원장을 뽑을 때 네. 최소한 그 방송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어서 김홍일 씨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안 됐으면 좋겠고 최소 조건인데. 예, 네. 예. 그리고 방통위 그 직원분들에게도 정말 그 최소한의 직업적 소명 의식 같은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예. 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우리 KBS. 저는 뭐 그 구체적인 방식을 뭐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고민해보거나 한 건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런 최근에 이제 방통위의 행태들을 보면 그 2인 체제, 5인 체제의 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이런 중차대한 결정들을 다 해버리는 거는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KBS 방문진, 그러니까 KBS 이사회도 그렇고 방문진 이사회도 그렇고. 이런 공영방송 조직의 그런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 의결구조 자체에 대한 좀 손을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게 적어도 멈춰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폭주를 뭔가 다들 아닌 거는 알면서도 이게 법적으로 또 해석받은 건 다들 분분한 결과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MBC는요? 어쨌든 방통위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좀 최대한 좀 보장하기 위한 좀 예, 절차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동관 만 해도 대통령 특보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 폴더 인사 아시겠지만 그 인사에서 드러나듯이 대통령과 그런 관계인 사람이 네. 방통위원장에 오는 게 맞는가? 그리고 지금 이 김홍일 씨도 하여튼 윤 대통령의 거의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이 네.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겠다고 지금 방통위원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방통위법 보면은 그 결격 사유에 인수위원회 위원회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못한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원을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못하는데 네. 대통령 특보하다가는 올 수 있고 또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이 아니라 뭐 고분을 하면 올 수 있고 이상하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의 어떤 좀 바로 지금 거래에서 옆에서 막 보자고 이랬던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오는 이런 것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박현우 님이 위원들이 다 임명돼야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다섯 명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정치적 독립성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건 우리 방송법 이번에도 이제 나왔듯이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치 민주당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당보다도 181석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방송통신법에서 네. 어쨌든 정치적인 후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모든 독립이 가장 첫 번째 지향하는 건 어쨌든 시민들을 대표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방통위 같이 정말로 중요한 정무직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네. 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배운 게 심리적 장애가 제로인 이거 있잖아요. 하나 꽂히면 저는 이제 다음 날 방송까지 쓰거든요. 이들과 싸우려면은 방통위도 언론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심리적 장애가 제로잖아요. 근데 계속 법과 원칙, 민주주의, 다수결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진짜 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끔 좀 강하게 우리 이용만 기자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딱 방통위원장을 한 몇 년 해서 완전 독립성을 구축하면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인들, 뭐 생태계를 잘 아는 분들, 시민분들의 추천 그래서 그런 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싹 네. 시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남겨봤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인 것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힘든 능력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이번에 개각하면서는 뭐 전문성 뭐 고려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통위에는 비전문가는 그만큼 언론이 탐나는 거겠죠. 네. 언론이 중요하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무가 큽니다. 이걸 지켜내야지 만약에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그럼 진짜 이제 그쵸?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 우리 길림님의 한 주평으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심리적 제로, 장애 제로 그리고 아까 뭐였지? 그리고 또 있었는데 내적 자율성 아~ 이런 말씀 진짜 좋았거든요. 침해된다. 네. 마무리도 좀 그걸로, 이렇게 그걸로 이제 가름하죠. 아 그럴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쌓아야 될 대상은 심리적 장애가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 300분 넘게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새로운 방통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인데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이동감보다 더 무도할 수 있다. 검찰 권력을 통해서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는 우리 언론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YTN도 놀러 가볼 텐데요. 네. 다음 주 9시에도 꼭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300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공유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인사해 주시고 다 같이 시민의 언론이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외쳐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아싸! 아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시민 주주운동 이걸 못했네. 아 그러네. YTN 시민 주주운동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뭔가 저거 자막이 나가고 오디오 나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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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인의 이인에게 추천하게 되라던데 네 공부 이거는 아, 알아서 튀어나와야죠. 아, 본인 그렇죠, 밥그릇은 그렇죠. 사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 저점입니다. 아.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네. YTN 주식 시민 주주운동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